등 돌리게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미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이미 다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조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과 조금 마주하고 싶지 않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 싶은 순간들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일명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써먹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모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떤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일 때그 사람하고 조금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반면에 나의 미래를 같이 긍정적으로 조금 고민해주고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좀잘 경청해주고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수 있을 때는 반영해주기도 하고 이런 리더라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등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많은 회사들이요, 그동안 많은 회의들을 해왔는데, 회의를 해도 시간은 많이 들였으나, 어떠한 뭐 결론이 나지 않는다거나 결정이 되지 않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회의를 좀 줄여야 된다, 회의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어트라는 말은요, 회의와 다이어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비효율적인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게 회의어트인데, 오히려 이 회의어트가 또 다른 업무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회의어트를 할 때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은, 단순히 회의를 하는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정말로 다루어져야 되는 안건들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진짜로 해야 되는 업무적인 소통을, 회의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업무의 질, 성과의 질이 뚝뚝뚝뚝 좀 갉아먹어지게 되는 역효과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조금 효과적으로 하고 좀 양질의 회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의 안건과 그 목적이나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참석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참석하는 사람도 내가 이 회의에 어떤 이유로 참석하게 되는지 그걸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사전에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그걸 조금 숙지하고 내가 회의 시간에 어떠한 발언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정리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때 어떤 원칙을 조금 정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이 한 명씩은 무조건 발언하고 좀 의견을 낼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칙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회의 중간에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뭐 반영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검토는 언제까지 하는지 뭐 이런 기한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관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의를 양질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회의 시간의 분위기가 좀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 시간 하면은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리더 혼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꾹 다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조금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의 회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다가도요, 내가 반짝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괜히 이상한 얘기한다라고 뭐 핀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꾹 참고 입 다물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함이 보이고, 아, 이건 조금 문제가 될것 같은데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좀 내가 좀 지금 조금 말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참견하고 딴지 걸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는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애드먼스 교수가요,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 처음 말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직 내에서요, 나의 의견은 좀 소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고요,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야기를, 의견을 얘기했을 때 인사상에, 고용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요,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손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정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 팀장님들은 첫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의견을 얘기해서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핀잔 들을 것 같다, 좀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양질의 회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양질의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할 때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회의를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자세나 태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지루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방금 전에 했던 말인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되물어봐요. 저기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 이러면서 되묻기도 하고요. 이것은 회의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거든요. 때로는 뭐 적는 척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뭐 그림 그리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잘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증거는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 표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틀렸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싶냐면,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어떤 결론,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결론 없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도 좋은 회의를 했던 결과로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팀원을 움직이는 리더 정말 중요하죠. 리더는 이제 팀원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팀원을 움직이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동기부여는 우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요, 초기에 작은 성공을 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촉매제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요, 테라사 에머빌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성원을 조금 잘 움직이게 하려면 구성원을 매일 기쁘게 좀 만들어야 한대요. 이 말 딱 들으시니까 뭐부터 생각이 나시죠? 아마 인센티브, 연봉, 상여금, 뭐 여러 가지 성과금, 물질적인 보상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테라사 에머빌 교수는요, 이런 물질적인 보상으로는 구성원들을 매일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소하지만 구성원들한테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성공은요,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전진할 수 있는 전진의 고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되면은 팀 내에 초기 작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가장 팀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초기 작은 성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까지 알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고민이 되시죠? 그 방법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일의 중요도와 사이즈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요, 프로젝트를 조금 분류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작지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부임한 팀장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사이즈가 작거나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진이나 팀원의 기대를 가장 빨리 저버릴 수 있는 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네, 사이즈는 작지만 중요한 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선정한 프로젝트가 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그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결국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팀의 핵심 목표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경영진과 팀원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좀 구심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초기 자공 성공 프로젝트는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감 기한이 좀 짧은 게 좋습니다. 그 마감 기한이라고 한다면 30일이나 60일 정도의 기한이 되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권투계에서는요, 토마토 캔이라는 은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반에 게임을 할 때는 확 찌그러뜨릴 수 있는 약한 상대를 선택해서 좀 우승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할 수 없고요. 이 토마토 캔이 막 1년 동안 두드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작은 성공은요. 그 팀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과 같기 때문에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작은 사이즈의 프로젝트지만 팀원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요.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팀원들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공헌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확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팀원들이요. 협력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뭐 좀 지배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어떤 승부를 보지 못하면 내가 리더로서 조금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의 지배를 받기 전에 내가 이것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동기부여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